자, 고쟁이 38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어쨌든 그 유튜브에 올릴 때, 뭐, 고쟁이면 고쟁이, 시면 시, 이렇게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줄 테니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찾아가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분수 450분의 1에 자연수 A를 곱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450분의 1 곱하기 A,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자,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다라고 한다는 거는 당연히 A라는 친구가 이거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그치? 2하고 5가 아닌 친구를 얘가 해결하겠다 그 뜻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450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450은 뭐50 곱하기 9 하면은 450이겠지, 그치? 그다음에 50이라는 거는 25 곱하기 2가 되고 얘는 5가 두 개잖아.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얘는 2에다가 5가 두 개에다가 3이 두 개, 이렇게 되는 수야. 450은. 그러면 여기 있는 A가 해결해야 될 친구는 이제 얘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결론적으로, 아, 여기 있는 A라는 거는 누가 돼야 되냐? 일단은 9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상황은 우리가 뭐할수 있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쵸? 자, 그런데,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2가 된다는 얘기야. 자, 이말좀잘 생각을 해보자고.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2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a는 9의 배수야. 선생님이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분의, 자, a인데 이거를 기하시켰더니, 잘 들어봐, 기하시켰더니 b분의 2가 된단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A는 당연히 누구는 해결, 얘는 해결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3의 제곱은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야만이 뭐가 되는 거니까? 유한소수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A가 만약에 3의 제곱만 있다면,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당연히 2 곱하기 5의 제곱 분의 1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가 2가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2가 하나 더 있으면 되나? 생각해봤더니 2가 하나 있으면 이거 해결해줘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가 이렇게 하나 더 있는 상태는 이거 해결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니까 2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2가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 A는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얘가 얘를 해결할 것이고, 여기 있는 2 하나 가지고 얘 해결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 아, 25분의 2가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이런 거 어렵지 않고요. 자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수학적인 깊이와 사고의 깊이가 훨씬 커지는 거야. 그냥 계산만 열심히 하는 그런 문제를 풀어봤자 별 의미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A라는 거는 뭐가 되냐? 3의 제곱, 6의 제곱이니까 A라는 거는 36이 돼야 될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뭐가 되냐? 얘가 2거니까 25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다 구했습니다. 이거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때라고 했으니까 B분의 A니까 25분의 36이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얘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17번째 자리에 있는 수가 얼마냐라고 했네. 그치? 얘는 뭐 이게 지금 기하학이잖아. 더 이상 뭐할순 없어? 약분할 순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순환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25를 36으로 약분할 수밖에, 나눌 수밖에 없겠네. 그쵸? 자, 그 나누기 과정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나눠보시면 얘는 0.69 4, 땡, 이러한 수가 됩니다. 그러면 소수 뭐 17번째 자리 수라는 거는 4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뭐 17번째 자리 수는 뭐가 되겠어? 4가 답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두 순환소수 1.73 땡하고 1.83 땡에 각각 가장 작은 자연수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야. 그럴 때 여기하고 여기에 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AB라고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일단 우리는 1.73 땡, 1.83 땡이 어떤 건지를 좀 알아야 돼. 물 좀 붙이고 와야 되나. 졸고 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자, 볼게요. 1.73 땡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를 너희들이 이렇게 해보시면, 90분에 156이 돼요. 그래서 90분에, 뭐 이건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약분해보면 15분에 26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소유수 분해까지 해보면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13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a를 곱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되냐? 어떠한 수의 제곱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1.83 땡이 있어요. 이 친구는 자 해보시면 90분에 마찬가지로 90분에 얼마가 되니 165가 돼서 얘도 소인수분에 6분의 11이 됩니다. 6분의 11이 돼서 얘는 2 곱하기 3분의 1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b를 곱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수의 제곱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생각을 너희들이 한번 해봐. 어떠한 수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A라는 친구가 누가?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가 자 A가 뭐가 돼야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당연히 3하고 5는 얘가 무조건 해결해야 되겠지. 제곱수라는 거는 분모가 1 돼야 되니까 자연수니까 그치? 그러면 A는 3하고 5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분자도 제곱의 형태가 아닌 거는 채워줘야 되겠지. 제곱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2도 하나 채워주고 13도 하나 채워줘야 되는 이러한 수를 가져야 돼.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무언가의 또 제곱의 형태는 곱해줘도 상관은 없겠죠. 이만큼을 곱해서 제곱 만들어버리고 또 무언가 제곱수가 곱해줘도 A는 상관이 없지. 자 그럼 B는 마찬가지 뭐가 돼야 되냐. 얘도 2하고 3 해결해줘야 되고 11 해결해줘야 되고 얘도 무언가의 제곱수는 더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장 작은 자연수 AB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작은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A라는 친구가 누구냐? 얘가 지금 바로 A고요. 얘가 지금 바로 뭐다? B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분수 b분의 a잖아. b분의 a니까 b가 이거죠. 2 곱하기 3 곱하기 11분의 b분의 a라는 거는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13이 되고 어차피 얘네들은 약분이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11분의 얼마? 65라는 이러한 분수가 내가 찾는 분수가 되는 거고 이거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라겠으니까 65를 11로 어떻게 해야 돼? 뭐 여러분들이 뭐 나눌 수밖에 없겠죠. 나눠보시면 얘는 뭐가 되냐? 5.90의 땡땡 이런 식의 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종적인 답은 누가? 얘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지금 편하게 공부하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 고등학교 가서 수학 진짜 힘들어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위에 주변에 고등학교 형이나 뭐 누나나 언니나 누구 있으면 물어보세요. 중학교 때 정말 열심히 안 한 거를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니네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잖아. 고등학교 가봐. 진짜 훨씬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상황적으로. 지금 물론 뭐 아직 어리니까 충분히 뭐 이해하는데 어쨌든 조금 생각을 조금씩 바꿔. 조금씩 이렇게 생각을 좀. 자 여기 갈게요. 40번 문제입니다. 0.9s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s라는 어떤 무언가가 있겠지 잘 모르는 거기다가 0.9를 당연히 곱한 거가 되겠지. 얘들은 뭐 2a라는 게 뭐야. 2에다가 a 곱한 거잖아. 자 어쨌든 0.9s가 이렇게 된다. 그럴 때 s값을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네. 그쵸? 이런 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왜?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문제거든, 사실은. 그러면
얘들아, 이런 문제에서 핵심이 뭐냐면, 핵심. 자, 키워드가 뭐냐면, 키워드가 이거야. 여기가 반드시 뭘로 돼 있어야 돼? 그렇지. 10의 거듭제곱 꼴로 돼 있어야 되고, 이런 빼기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기본적으로 10분의 뭐3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뭐4 더하기 뭐 10의 세제곱분의 1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만이 얘가 0.341뭐 이렇게 간다는 뜻이잖아. 그치?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이제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내버린 거야.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해보냐? 자, 얘는 가만 놔두시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묶어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묶지 말고 이렇게 두 개씩 묶으면 계속 묶어질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0.9s니까 얘는 선생님 분수로 바꿔서 10분의 9 곱하기 s라는 친구는 이렇게 되고요. 자 10분의 3 더하기 하시고 이 친구를 한번 계산해 보면. 선생님은 통분해보겠다 그 얘기 알겠지? 통분하면 10의 제곱이고 10의 세제곱이니까 10의 뭘로 돼야 되겠어 얘들아? 세제곱으로 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죠? 10의 제곱이고 10의 세제곱이잖아. 얘는 100이고 얘는 1000이잖아. 그래 안 그래? 통분하면 당연히 뭘로 해야 되겠어? 1000으로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1000으로 해야 되고 당연히 여기는 10이 곱해졌으니까 여기는 30 빼기 6이니까 뭐가 돼? 24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친구는 마찬가지로 10에 뭘로 해야 됩니까? 10에 5제곱으로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10을 곱해준 거니까 30 빼기 6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24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도 만약에 해보면은 10에 7제곱에 마찬가지 24가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뭐할수 있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네. 자, 그러면 얘는 10분의 9 곱하기 s라는 거는 얘는 0. 뭐가 됩니까? 3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뭐가 되냐? 0.024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 0.5개니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되겠어?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쭉 합쳐보면은, 얘는 0.3, 그 다음에, 2, 4, 그 다음에, 2, 4, 그 다음에, 2, 4,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고, 땡, 땡, 이렇게 모아하면 된다는 얘기야? 붙여주면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버리면, 이 친구는, 계산 좀 해볼게요. 자, 990분의 이렇게 되겠네. 9, 9, 0이니까, 그쵸? 324 빼기 3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321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뭘로 나눠보자. 3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지금 뭐 구하는 거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x분의 지금 y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330분의 얘는 107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기서 10분의 9 곱하기 s라는 게 330분의 107 이렇게 될 것이고 나는 지금 이 s의 기하분수를 지금 내가 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 33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곱해버리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s라는 거는 33 곱하기 9하면 39, 27, 27이니까 297이 되겠네요. 그래서 297분의 107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두 개를 한번 더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404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리 자연수 b에 대하여 이런 이제 그런 멘트들이 많이 나와. 한자리 자연수 b에 대해서. 그러면 이 한자리 자연수 b라는 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야? b는 1, 2, 3, 4, 5, 6, 7, 8, 9 이런 것들만 가능하다는 이런 뜻이 되겠지. 알겠지? 자, 이거에 대하여 순환수수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 0. 여기다 해볼까요?
0.34 땡 B 땡 얘는 990이니까 990분의 어떻게 할수 있어? 3 340 B라고 해도 되겠지. 그치? 근데 이러한 숫자는 사실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340에다가 B를 더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러고 나서 3을 빼줘야 되니까 빼기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바로 뭐가 되냐? 990분의 340에서 얘는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337 플러스 B. 이러한 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를 갖다가 분수로 나타내면 얘가 된다고 했는데 얘를 지금 분수로 나타내 보니까 얘잖아 지금. 그치? 결론적으로 990분의 337 더하기 B라는 친구는 330분의 A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되죠? 3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넘어가면 337 더하기 B라는 거는 바로 뭐냐? 3A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 이런 값을.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지금 문제는 다음 보기 중에서 A 빼기 B의 값이 될수 있는 것을 모두 한번 골라봐라. 이런 이제 말인데, 얘들아, 어떠한 수에 만약에 3이 곱해졌다고 하면 이 수가 자연수라고 한다면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 3의 뭐가 됩니까? 3의 배수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3의 배수가 돼요. 어떠한 수에다가 5가 곱해졌다 그러면은 얘는 5의 배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어떠한 수에 무언가 A라는 게 곱해졌다 그러면 얘는 A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뭔 소리냐면은, 3A라는 거, 얘는 지금 바로 뭐냐면 얘는 어쨌든 간에 A가 뭔지는, A는 어쨌든 간에 자연수야. 여기다가 3이 곱해졌으니까 얘는 3의 배수라는 거야. 3의 배수라는 얘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337 더하기 B라는 이 친구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얘도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B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자리 자연수라고 이렇게 뭐 했어? 딱 정해놨잖아. 그래, 안 그래? 즉, B라는 거는 뭐밖에 안 되냐? 1에서부터 9까지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러면 지금 337이라는 거는 뭡니까? 3의 배수입니까? 아니죠. 3의 배수가 되려면 339가 돼야 되겠지. 결론적으로, 자, 첫 번째. B가 2가 됐을 때. B가 2가 되면은 330 뭐가 되는 거니? 9가 되니까 이게 3A니까 A는 뭐가 돼? 113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B가 4라든지 5라든지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 항상 B가 2 넣었을 때 얘가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3을 더한 5라는 값을 넣어야 되는 거야. 5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342가 되고 얘가 3A이면 A는 뭐가 되냐? 114가 되는 걸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는 자 8, 즉 3씩 이렇게 띄어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야. 3의 배수라는 건 얘들아 뭐냐면 숫자가 쫙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 3개 중에 하나가 내 거란 뜻이야, 쉽게 말하면. 4의 배수는 뭐냐? 수가 쭉 늘어져 있잖아. 4개 중에 하나가 우리 식구란 얘기야. 10의 배수가 뭐야? 10, 20, 30 이런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수가 쭉 늘어져 있으면 얘가 우리 식구였으면 10번째를 넘어가야 내 식구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게 10의 배수라는 뜻이라고. 5의 배수는 뭐 숫자가 쭉 있으면 얘가 우리 식구였으면 다섯 칸을 가야 내 식구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얘가 3의 배수였어. 그러면 여기다가 얘가 하나 커지는 3이나 4 같은 거는 넣어봤자 의미가 없어. 여기다가 3이 커지는 5를 집어넣어야만 실제로 뭐가 되는 거야? 3의 배수는 숫자들이 있을 때 하나 얘가 우리 식구라면 두 칸을 건너서 다음 게 우리 식구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 이런 게 이제 배수에 다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집어넣으면 얘는 345가 되는 거고요. 얘는 그러면 3A는 뭐가 되냐? A는 115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더 이상은 안 되겠죠? B는 한 자리 수만 된다고 했으니까. 자, 최종적인 내가 찾는 답은 뭐냐면은 A-B야. 그럼 이첫 번째 상황일 때, 두 번째 상황일 때, 세 번째 상황일 때. 첫 번째 상황일 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여기서 예를 빼는 거니까 111이 답이 될 것이고, 맞죠? 여기는 뭐가 되냐? 여기서 빼니까 109가 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여기서 보니까 107이 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111, 109, 107이 우리가 찾는 답이 돼. 107, 109, 111.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은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안 되면 선생님 그 영상을 다시 몇 번씩 돌려보면서 쌤이 했던 말을 좀다 여러분 걸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볼게요. 두 순환수수 이거와 이거의 합이 이제 이거다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우리 이런 거 이제 우리 뭐만 알면 돼? 표현법만 알면 된다고. 표현법. 어떻게 되냐? 자, 용리 잘 보세요. 자, 얘는 999분의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는 100의 자리, 얘는 10의 자리, 얘는 1의 자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100A 더하기 10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게 편할 수가 있겠지. 되겠어? 왜냐면 얘는 999분에 만약에 3, 5, 3 사람은 534라고 우리가 부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각각의 A에다가 100을 곱한 거, 10을 곱한 거, 1의 자리 곱한 거. 자, 더하기. 이거는 뭐가 되겠어? 9분의 그냥 b가 되겠지. 합이 얼마냐? 999분의 334 이런 말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뭐가 돼 있어? AB는 한 자리 자연수. 이게 굉장히 중학교에서는 많이 나와. 왜 그러냐면 이러한 제한을 둬야만이 AB가 하나로 딱 정해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 통분해보자. 어떻게 통분할 거니? 생각해보면 999를 곱하면 되겠죠, 양쪽에. 999를 곱하면 얘는 뭐가 되냐? 100A에다가 얘까지 더하면 110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다. 그쵸? 여기다가 999를 더한다는 곱한다는 거는 111이 이제 여기다 곱해지는 거지. 그럼 111B 이렇게 되겠죠. 는 얘는 334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지금 계산되어집니까? 계산돼요? 그냥 999 곱한 거야. 999를 곱하니까 111이 남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B하고 곱해준 거고, 이렇게.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110A 더하기 112B라는 친구가 334라는 이러한 결과를 뭐할수 있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고. 그럼 생각을 해보라고, 얘들아. AB가 뭐야? 한 자리 자연수나. 그래, 안 그래? 한 자리 자연수면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A나 B는 1, 2, 뭐, A가 만약에 3, A가 3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 왜안 되냐면, A가 만약에 3이면 얘가 33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B는 한 자리 자연수가 될 수가 있니, 없니? 없잖아. 한 자리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1이잖아, 1.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은 330에다가 1 해봤자 막 400이 넘어가니까 얘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얘들아, A가 1이고 B가 2이거나 또는 A가 2이고 B가 1.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뭐 한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더하기이기 때문에. 자, A가 1이면 얘는 뭐가, 이럴 때는 뭐가 되냐? 110에다가 여기가 2니까 224가 돼서 334라는 답이, 맞는 답이 나오는 거네. 여기 같은 경우는 A가 2니까 그럼 220이고 B가 1이면 112가 돼서 332가 되니까 너는 얘하고 맞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친구는 바로 뭐냐? 너하고 너가 우리가 찾는 친구가 되겠구나라는 얘기고,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다음. 자, 4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3번 문제를 좀 보면 A가 어쨌든 2범이고 C는 2범이고 뭐 하여튼 이렇단 얘기야.
새 순환수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뭐야? 90분의 b잖아. 그래 안 그래? 자, 90분의 b의 제곱 이런 말이고요. 얘는 900분의 a 곱하기 9분의 c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뭐, 이 친구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해보면 얘는 8100분의 b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도 계산해보면 8100분의 ac가 될 수가 있겠네. 그래서 8100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결론적으로 내가 챙길 수 있는 거는 뭐냐? b제곱은 a하고 c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여기서도 당연히 ac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연수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렇죠? 이때 b 값을 한번 구해봐라고 했거든. 그러면 b라는 건 a하고 c하고 뭐야? 곱한 거가 되는 거란 얘기야. 근데 b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자, ac가 지금 자연수고요. b는 뭐 자연수라는 말은 하지는 않았는데, 자 볼게요. 그러면 A가 2에서부터 6까지고 C가 4에서 8까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러한 순서를 지켜줘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서 AC를 이렇게 곱한 게 이거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지금 조금 b도 자연수라는 말이 나와줘야 조금 더 깔끔하긴 한데, 어쨌든 b는 자연수입니다. 비가 단 ac만 이제 얘기를 나왔는데, b가 자연수라는 말도 좀 나와줘야 문제가 훨씬 더 깔끔한데, 어쨌든 b는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abc가 모두 뭐라는 얘기야? 자연수란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를 넘어가 버려요. 루트가 나오는 상황이 돼서 중3 문제가 되니까. 자, 그럼 뭐냐? A의 이 중에서 하나하고 C에서 이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곱해서 B제곱을 내가 지금 만들겠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면 A는 누가 가능하냐면 2, 3, 4, 5, 6이 가능하고 C는 4, 5, 6, 7, 8이 가능한 거야. 그치? 자, 만약에 A가 2고 C가 만약에 4라고 하면 B는 여기 사이에 껴야 되니까 3밖에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두 개를 제곱해버리면은 두개 곱한 게 이거 제곱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당연히. 맞지? 그 다음에 또이 얘기야. 2하고 5, 이렇게. A가 만약에 2고 C가 5라고 해버리면 두개 곱하면 10이잖아. 그치? 10이라는 거는 b 제곱인데, 그러면은 b가 뭐가 안 돼? 제곱해서 10이 될 수가 없어. 이거는 이제 약간 중3 문제하고 조금 믹스돼서 뭐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제곱수도, 얘네들이 b의 제곱이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냐? 제곱수가 돼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제곱수가 되려면, 얘하고 얘가 만약에 곱해지면, 얘는 2가 하나고 얘는 2가 몇 개니? 2가 3개잖아. 그치? 쉽게 말하면 2개 곱하면 얼마가 돼? 16이 되잖아. 16이 되면은 B는 뭐가 될 수가 있어? 4가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A, B, C에서 A가 2가 되고 얘가 4가 되고 얘가 8이 된다면 이러한 것도 다 뭐가 되는 거야? 제대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B를 제곱하는 거하고 A, C 제곱한 16이 뭐가 되는 거야? 같아지니까 정확하게 B 값을 뭐할수 있어? 구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곱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될수 있는 거는 2하고 8, 이 친구밖에 뭐하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B는 뭐가 되냐? 수형적으로 4라는 친구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